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대환장 중고 파티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중고 자전거들을 좀더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그 날이 돌아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초반대, 100만 원 후반대, 그리고 300만 원대, 300만 원 중반대. 이렇게 총네 가지의 모델이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MTB 세대와 로드 한 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그냥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하게 뭐 스크래치라든지 스펙 설명은 해드릴게요. 맨 끝에 있는 모델은 일단 위아이스 풀카본 MTB고요. 두 번째 자이언트, 세 번째 예거 티탄, 네 번째 비앙키 로드바이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조금씩 조금씩 설명해드리면서 가격과 사이즈, 스펙, 그리고 스크래치 난 거, 상태,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입고되는 요, 중고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새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위탁으로 맡겨놓으신 분들이 많아서 가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중고 시세를 알아보고 그리고 자전거의 상태를 본 다음에 이제 이 자전거를 위탁 맡기신 차주분과 가격을 상의해서 올리는 거고 그래서 차주분과 약간 이야기가 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약간의 내고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저희가 최저가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 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위아이스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델은 위아이스 풀카본 MTB 자전거고요. 하드테일 모델입니다. 요 녀석은 일단 19년식 모델이고요. 그리고 모델명은 볼티오 나노라는 모델이에요. 실제 판매되는 판매가는 400만 원대 후반, 470만 원대에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고 현재 요 모델은 350만 원에 중고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깨끗해요. 체인도 늘어나지 않았고 타시던 분이 사정이 생기셔서 자전거를 거의 못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새 상품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2년이나 지났으니까 곳곳에 생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약간 그 긁힌 자국들이 있고요. 핸들바랑 스템 카본입니다. 그리고 요 탑튜브 쪽에 이렇게 도장이 프린팅이 이렇게 샥샥 두 줄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타고 내리실 때 걸려가지고 난 건데, 이거는 크랙이 아니라는 게 저희 위아이스에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크랙이라면 절대 판매하지 않고, 그리고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조금의 스크래치들이 있고, 체인 쪽에 체인이 빠졌을 때 한번 났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고, 구동계는 전체적으로 다 우수합니다. 지금 데올의 XT로 들어가서 3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인터널이고, 카본 케이지 달려있고, 후미등 달려있고, 산마르코 안장이 달려있고, 시포스트도 역시 카본이고요. DT 스위스 프론트샥이 달려있고요. 휠은 27.5인치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쪽에 보시면은 핸들 쪽이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네요. 샥 리모트도 있고, 거울도 장착되어 있고, 핸드폰 거치대. 사이즈는 X 스몰 사이즈입니다. X 스몰. 160 후반대에서 170 초반대의 유저분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자이언트사의 XTC 얼라이언스 2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에 구동계가 약간의 구형 구동계들이 들어가 있어요. 데올의 XT와 스램 요런 짬뽕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식이거든요. 2010년식. 그래서 이 시절에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맞다.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크랭크는 지금 3장짜리고 뒤에는 9장. 9장에서 39, 27, 27단 자전거고요. 인터널 방식 아니고 다 외부에 선이 노출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주셨네요. 안장 가방 있고 뒤에 후미등 있고
그리고 어르신이 타시던 모델이어가지고 사토리 헤드업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빼고 싶으신 분들은 빼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큰 기스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큰 기스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아쉬운 거는 연식이 오래돼서 그게 좀 아쉽고 26인치고 타이어는 좀 좋은 타이어로 바꿔놓으셨고 휠도 마비 휠로 바꿔놓으시긴 했어요. 그래서 튜닝하셔서 타셨던 모델이기도 하고요. 아쉽지만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이 모델은 지금 10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16인치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16인치니까 이것도 좀 넓게 볼게요. 그러면은 10, 160 후반에서 170 중반 정도까지, 초중반까지 탑승이 가능한 모델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모델은 티타늄 자전거인데요. 예거 브랜드에서 나온 쿠거 7 라인업입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게 쿠거 라인업이 7도 있고 9도 있는데, 최근 연식으로 올수록 가격대가 저렴한데, 옛날 모델로 갈수록 가격대가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16연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최종 판매가가 400만원대였던 모델인데, 이 자전거를 2월 상품으로 저희 손님께서 삼천리 매장에서 5월달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5월달. 5월달 구매하셨는데, 5월달 구매하신 당시 가격대가 350에 구매하셨고, 이 자전거를 지금 300에 내놓으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인정하는데, 새 겁니다. 새 거. 완전 새 거고요. 타신 게한 최대 한 5번도 안 되세요. 5번도 안 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타이어까지도 자전거가 좀덜 나간다 싶으셔가지고 슈프림 타이어로 바꿔놓으신 거고, 타이어도 새 거고, 그리고 그전 타이어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모델은 지금 3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한번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예거 쿠거는 삼천리에서 거의 취급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MTB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신품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올의 XT 들어가 있고 이것도 역시 33단 자전거고요. 그리고 자전거 사이즈가 요거는 16인치, 이것도 16인치니까 160 후반에서 170 초중반 손님분들 타시면 될것 같고요. 휠 지금 들어간 게 27.5에 슈발벨 슈프림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27.5인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27.5에 2.0이고 락샥 서스펜션 포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엑셀 방식입니다. 엑셀 방식이고 시포스트 핸들 스템 모두 티타늄으로 들어가 있고 XT 구동계 나와 있고 여기 물통 케이지와 페달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새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로드 자전거입니다. 이것도 19년식 모델이고요. 다들 아시는 이태리의 비앙키 브랜드 모델이고 비앙키 샘프레 프로 모델입니다. 샘프레 프로 모델이고 19년식이고요. 여기서 특이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일단 휠셋을 아비아부 휠셋으로 교체를 하셨고 여기에 100만 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동계 캄파놀로 구동계로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림브레이크 방식이에요. 림브레이크 방식이라는 거꼭 인지해 주시고요. 시포스트와 스템과 핸들바는 다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 바테이 얼마 전에 교체하셨고요. 그리고 안장은 바로 스페셜의 파워 안장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안장은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페달은 안 달려 있는데 페달은 달아서 나갈 겁니다. 또 자전거 사이즈는 53 사이즈입니다. 53 사이즈. 53 사이즈이기 때문에 170 초중반에서 170 후반 정도의 유저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전거 타시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관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A급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여기는 이제 도장이 떨어져 나갔는데 더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매니큐 살짝 발라놓은 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상태 보시면은 상태는 A급이라서 좀 요런 데는 뭐 묻어 있는 거고 기름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쪽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 또 있고요.
부품상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매장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렇게 아부야부 휠셋으로 민트 색깔 포인트도 줘서 아주 깔맞춤은 잘 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고 자전거들 4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자전거가 요즘에 많이 없어가지고 중고 자전거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스펙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은 모델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